어떻게 공략을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라드 사운이죠. 단박자 빠르게 뛰으면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변주정 선수와 이현민 선수가 충돌했는데 지금은 안면 부위를 롱리바운드 썰린죠. 두 선수가 마주합니다. 포스터 비후에 멀어지면서 페이드웨이 두 점 시도 정확합니다. 4대 0 유지가 됩니다. 변주정 베이스라인 쪽에서 좁은 공간 빠져나왔고 오세근이 돌아서면서 두 점을 이현민 물꼬를 터주지 못했고요. 중공 쪽인데 소유권 케이지 쪽으로 넘어갔어요.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죠. 다음에서 먼 거리 석점. 자, 공격 리바운드 분 성공. 지금도 박스아웃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 0에 묶여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쇼너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스크립하면서 마운 베스트맨 게임 이후에 쇼농입니다. 올라갑니다. 점 실패. 수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더딘 패스 썰린 점. 변칙 스텝, 스텝 이후에 올라갑니다. 네, 모비스 같은 쇼농 선수가 워낙에 평균 득점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으로 깔려야 이 사이드 열렸어요. 에이패스 빠르게 넘어옵니다. 변준영 뒤쪽 서리쪽 끌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이 올라왔고 KBL보다 적응이 이어지자 확실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제로드 서리쪽이고요. 황영진 선수의 역할 이번 시리즈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올린 선수이기 때문에 패스가 있고 오세근 네 페이크 이후에 바로 또 림으로 돌진했던 오세근 선수였습니다. 네, 저런 부분이 볼 없는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지도 선수의 움직임을 오세근 선수가 읽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볼 없는 공간으로 잘 뛰어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도 윗사이드에 있는 전준우 선수가 기가 막히게 커팅을 해주는 제로드 사리죠! 폭격합니다! 플레이를 잘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막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전에서 스팀! 변준영! 보시면 문성호 선수의 헬프 타이밍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쇼농 선수가 스팀 무브 과정에서 당황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점수 10점 차. 전성현 크게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방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리바운드 챙기 썰린저인데 바로 압박을 펼쳤습니다만 풀어나오는 김철욱 선수입니다. 외곽 제라드 썰린저 석점 터지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문성곤에게 공이 향했습니다. 길게 우승 시즌에도 전자랜드를 만나서 그 경험의 우위를 살리면서 승리를 또 챙긴 바가 있었습니다. 네. 외곽 김민도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포스트업을 시도하는 것처럼 해놓고 백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블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계속하면서 다시 한번 림을 바라봅니다. 킥아웃 전성현 스텝백 베이스라인 점퍼 많이 힘들지? 빨리 쉬게 해줄게. 빨리 쉬자. 힘내. KBL의 맏형들입니다. 상대성 한번 쏩니다. 빨려듭니다. 생각이 좀 그럼요. 네. 한 자리 수격차 전성현 적극적으로 림 공략에 나서 자 수비 성공 공격 전환 김민구 빠르게 패스 제도나 성현이 쪽에서 좀 흥분을 좀 했네요 오늘. 네. 그걸 좀 자제를 시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세로적으로의 높이는 쇼농 선수가 조금 더 우위 그러나 버티는 힘에서는 썰린저가 뒤질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36대 29 두 점을 실점하고 석점으로 맞받아쳤던 형 썰린저. 전성현이 반대편 이동하면서 썰린저가 자신감을 이어갑니다. 빠져나온 전성현 선수입니다. 선수의 코스가 넘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 성공률이 좋아진다면 상당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12득점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명진 45로 석점 시도 림을 통과합니다. 점수 이제 6분 남은 상황 5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자 인사이드를 공략합니다. 자신의 이 활용 가치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격차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석 왼손 좀 컨디션이 걱정이 될 수 있는 KDC가 되겠습니다. 네, 좀 안 좋다 보니까 우드 썰린죠.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에드워프 이현민 장재석의 스크린 세팅 이현민 빙글 돕니다. 장재석 한 손 쏩니다. 전성현 제로드 썰린죠. 들어갑니다. 이현민 자 외곽에서 자신감 있게 쏩니다. 명중합니다. 전성현 오픈 찬스 양희종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성곤 그리고 썰리죠.
자, 숙여냈어요. 스텝 들고 들어갑니다. 썰린저 득점 실패. 풋백 득점 시도. 썰린저 베이스라인에서 터너 점퍼 적중합니다. 어렵게 트윗. 션롱 밀고 들어갑니다. 반칙 불리지 않았어요. 가바리우의 썰린저의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썰린저 접근 이번에 두 점. 웨드원 카운트 됩니다. 네, 경기를 해줬고 썰린저 선수 10경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평가는 어렵습니다. 이제도 왼쪽 돌파 탑으로 길게 빼줬습니다. 결국은 썰린저 해결할 수 있을지. 아... 플로터 득점까지. 핸드페이크 이후에 공간이 열렸습니다. 와이드 오픈 기회 석점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조지서 해결해 해결해. 네, 조직적인 수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살인자. 3점. 기어이 40. 이재도. 서명진 상대. 올라옵니다. 상대 바로 압박. 이벤고 이우석 끌어냅니다. 75대 64.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왼쪽 돌파 득점 실패. 자, 소유권이 KDC 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그리고 어떤 4강 1차전이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쇼동 선수 이외에 국민 선수 득점에 대해서 유작 감독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동료들 특히나 석점 라인에서 아주 부진. Sure, I'm playing like you know 35 or 40 minutes. No, no pressure, no pressure. So what do you think about against Sean Long? Sean Long's the MVP for a reason. He's been playing well. He's a good defender. I missed the game for 2 years, and I got a lot of making up to do. I'm just glad that KGC gave me an opportunity to be able to play again.